나온다든지. 아, 정말 세월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비법. 드디어 이제 나오나요, 나오나요? 양념장을 만들어 봤는데, 이 양념장 좀 적어두세요. 이 양념장 만들, 이게 열무 한 단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양파하고 다진 마늘하고 생강은 전부 다 갈아요. 우리 그냥 넣잖아요. 그리고 고춧가루는 전날 물에 불려놓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멸치 액젓, 그다음에 밀가루 풀, 좀 전에 갈았던 양파, 마늘, 생강까지 넣어주고 쪽파는 그냥 썰어서 위에 툭툭툭 얹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양념장이 완성이 됐어요. 여기 약간 물 같죠? 이제 그 사이 물기가 쏙 빠졌어요, 열무는. 씻은 열무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좀 절여놓겠습니다. 당연히 열무 김치니까 소금에 절여야 되잖아요. 절그지 않고 이게 직접 담는 거. 절그지 않고 이렇게 한대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는 그냥 바로 그 위에다가 양념장 뿌려요. 우리 그 깻잎 하듯이 그냥 위에 얹어요. 여기서 열무 그 국물이 나와가지고 여우러지면 맛있어요. 열무는 절대 그 막 해치지 말고 아기다로 드셔야 돼요. 박지 보면 풍내둔하고 열무끼리 상처가 생겨갖고 맛이 안 나요. 일단 너무 간단하더라고요. 그렇게 한 두세 시간 간격으로 뒤집어주면 양념이 골고루 배고요. 상온에서 6시간 뒀다가 냉장고로 넣어서 한 20에서 30일 정도 숙성을 거치면 손님상으로 나간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이렇게 해서 장인의 열무김치 완성됐습니다. 맛이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저희가 시중에서 열무김치를 사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. 국물도 많네요. 여기는 다 갈아서 넣기 때문에 국물이 굉장히 깨끗하죠. 그러니까 이게 마실 수가 있겠더라고요. 예. 아삭아삭 소리 나죠. 네. 네. 일단 시중에서 사온 열무김치도 아삭아삭. 그런데 요건 더 아삭아삭. 왜냐하면 소금에 안 절였으니까. 한 대접을 다 먹겠어요. 한 맛이 있어요. 그에 반해서 지금 오늘 이 장인이 만들어준 이 열무김치는 시원해요. 국물이 깔끔하고 뒷맛이 시원하면서 마치 그 사이다를 넣었나 싶을 정도로 국물이 일단 일품이에요, 일품.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곱창을 먹으면 마지막에 진가를 발휘하는 게 볶음밥 아니겠습니까? 근데 볶음밥에도 열무김치를 이렇게 위에다 척척 얹어가지고 먹는데 어머, 열무김치를 볶아도 저렇게 맛있나 싶을 정도로 아, 진짜 맛있더라고요. 끝까지 열무김치가 나 여기 있어 얘기를 하세요. 내 입맛이 딱이에요, 지금. 모든 사람 맛있을 것 같아. 좀 갈면서 아까 먹은 거 다 없애줘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열무김치 어떻게 이런 꿀조합을 생각하게 되신 걸까요?